정부 투자에 의해 설립된 대한무역진흥공사는 그동안 광범위한 해외 조직망을 펼치고 국제 수지의 개선과 수출 진흥의 역군으로 활약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그 주요 사업과 연도별 실적을 보면 1963년에는 거래할 선 1183건의 거래 성립이 1,085만 달러였고 1964년에는 거래할 선 2,143건의 거래 성립이 1,823만 달러였으며 금년도 6월 말 현재 거래할 선이 830건의 거래 성립이 2,600만 달러라는 놀라운 실적을 올려서 금년도 목표액인 2,230만 달러를 118%나 초과 달성했던 것입니다.